짝꿍들 안녕. 얼른 얼른 모여보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은 머리를 좀 넘겨봤어요. 반갑습니다. 태민입니다.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Today's D-1. Tomorrow, SHINee's 7th album release on. 하이 가이즈, I'm 태민.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이렇게 혼자 왔어요. 다들 오늘 다 정신이 없고 바빠가지고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왔는데 아쉽죠. 혼자 나와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 이쁘게 입고 왔어요. 시꺼면서 보이지가 않네. 아무튼 이렇게 매일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뭐 어제는 12시, 어제라고 하기보다 12시 넘어서 제가 와가지고 살짝 애매하지만 그래도 지킨 걸로 쳐주면 너무너무 감동 고마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스포도 진짜 많이 했고 빨리빨리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했었는 그랬었는데 드디어 내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저희들 이제 샤이니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9트랙 저희 정말 이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게 없다면 그건 말이 안될 정도로 다채로운 곡들이 진짜 많이 수록돼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키스 키스 코드 이렇게 추천하고 싶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렇게 두곡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퍼포먼스 아는 형님에서 조금 나왔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살짝 춤을 이제 보여드렸고 오랜만에 샤이니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뭐라 혼심을 다한 격한 안무로 다시 컴백을 해요. 저도 뭐랄까 되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진부한 얘기는 사실 지겹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사실 뭐 지겹겠지만 일단 활동을 좀잘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큼 좀 오래 할것 같고요.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응원법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장에서 그런 거 들으면서 힘을 내는 게또 뭐랄까 응원법만 한게 없거든요. 막 지치거나 이번 안무는 특히나 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뭔가 응원이나 목소리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도 잘 해볼게요. 어쩔 수 없지 뭐. 네. 나 염색을 활동 한 일주 하고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여기 이제 막 검은색이랑 이제 밝은 부분 있잖아요. 이 밝은 부분만 다른 색깔로 바꾸는 거지. 기왕 염색 그냥 무슨 색을 해도 잘 색깔이 입혀질 것 같아가지고 다른 색깔 해볼 건데 무슨 색 해볼까? 정열적인 나도 빨간색을 해볼지 아니면 차갑고 추운 파란색을 할지 아니면 사랑스러운 핑크를 할지 아니면 정말 헐크 같은 초록색을 할지 아니면 샤이니 색깔로 할지 뭘 할까? 머리 자르지 말까요? 나 머리 기니까 반갑죠. 나 머리 긴 것도 잘 어울리고 뭐 짧은 것도 잘 어울리고 다잘 어울려가지고 뭐 어떡해? 참 이태민 이거 또 헛소리도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떡하겠어요? 레인보우는 죄송하지만 좀 그렇네요.
明日、シャイニーのアルバムがやっと発売されます。6時に公開するので、ぜひチェックしてみてください。Tomorrow, Korean time, 6 p.m. Our album release. So check it out, stay tuned. 보라색? 연보라색? 파란색 좋다는 얘기 생각보다 많네. 핑크 좋다, 핑크. 니혼고 아리가또. 니원, 오 마이 갓. We will. Handsome guy. Yay, tomorrow, yay. 하이, 태민이 하고 싶은 거 해요. 타노시미. We are so excited. Can't wait. 타노시미 데스. 터키는 당신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샤이니, 태민이도 터키를 대단히. 오오 떨어진다. 오오 아유. 사랑합니다. 저는 어제 일찍 잤어요. 되게 일찍 자고 8시에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셈이다.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았어요. 이렇게 했고, 아무튼 어제 꿍이 영상도 많이 올랐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좋은 건지 꿍이가 좋은 건지 살짝 서운하기도 하면서, 내 딸이죠. 제가 어제 시스터를 이라고 재밌는 daughter, my daughter 꿍. 뭐 꿍이 예쁜 건뭐다 알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나의 것인데 말이지. 뭔가 난 질투가 진짜 많은 사람인가 봐요. 나에게,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꿍이도 사랑해주시지만, 나를 더 좋아하고, 나를 더 제일 사랑해주세요. 나는 항상 그렇게 사랑에 고픈 사람이랍니다. 깔증. 네, 꿍이 엄마요? 누가, 당신이 왜 저의 꿍이 엄마입니까? 저희 꿍이 엄마는, 꿍이 엄마는 저희 어머니인가? 저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꿍이가 태민이 거라서 좋아하는 거야. 그렇구나. 꿍이 엄마 하고 싶은 사람. Do you want Kung's mom? Do you want you be the Kung's mom? 몰라. Wanna be Kung's mom? 태선이 형이 꿍이 엄마자고? 저희 형 무슨 죄예요? 저희 형이 무슨 죄입니까? 내가 꿍이 이렇게 이뻐해주면 질투나? 혹시? 보크가 꿍니 なんか表現するとき、愛を表現するとき、嫉妬しますか？난 내가 질투를 하는 건 싫지만, 당신들이 질투를 한다는 건 뭔가 뿌듯하군. 그게 나를 그만큼 갈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꿍인 여자아이예요. 딸이고, 제 진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브랑 아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브 아담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정말 애기였잖아요. 저 15살 때 이제 이브가 오고 그랬으니까. 이브는 사실 내가 아빠라고 하긴 좀 그냥 큰 형,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브랑 아담은 삼촌이네. 꿍이의 삼촌. 이모부인가?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모부, 고모부? 그렇습니다. Every shower loves Kung. Thank you.
어제 방송 이제 보는데 내 얼굴이 너무 부어 있더라고요. 이 붓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근데 잘 부어요. 실제로 보면 별로 안 부어가 얼굴에 살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이제 그 대면 얼굴이 아주 이렇게 돼. 냄경 의시스 넥스트 사이드 세이 하이. 히스 부끄러워요. 흑백처럼 나온다 신기하게. 동컬미 티저 보셨어요? 나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차안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집 쪽이에요. 집 쪽인데 슬프다. 오늘 오늘 그 얘기해도 되죠? 촬영한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인스타에 어, 올렸죠. 그냥 간단한 촬영? 간단한 촬영했어요. 뭐 얘기하면 안 되나? 술은 진로죠. 술은 진로. 여러분, 저는 진로가 그렇게 좋아요. 진로 너무 좋아요. 미성년자들은 우리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친구들 나중에 크면 진로 먹어봐. 술 먹방 하면 재밌겠다. 나 취하는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아? 나 취하면 진짜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형나 취한 거못 봤지 한 번도. 한번 봤지. 언제? 그때 원투. 그때 내 취했나요? 그리고 맞아. 담벼락 뒤에서 계속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 무슨 얘기를 했지? 계속 얘기하고 가자고. 얘기하고 가자고? 그냥 무슨 얘기를? 그냥 혼자 무슨 얘기를 하재요? 그때 한세명 있었고 넷이서 담벼락? 그 본가 뒤에. 거기서 얘기했어요, 막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그냥 쓸데없는 얘기. 더 난 얘기해. 그거랑 저는 근데 사실 회식하거나 이러면 도망가요. 저 진짜 저 너무 괴로워요. 저는 막 아우 너무 막 머리 아프고 속 힘들고 항상 이제 그 회식이라는 게 이제는 이제 공연 이제 그 팬분들이 계시는 데서 이제 콘서트 하거나 이럴 때그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그렇게 밥 먹고 이제 회식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전 평소에 술을 진짜 잘안 마셔요. 근데 그러면 이제 수분이 쫙 빠지고 뭐든 흡수를 할수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이 그냥 뭐내 혈액에 흘러 링거 굳듯이 그게 느껴져요. 막 그냥 바로 한잔 조금만 들이켜도 바로 어지러워지면서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막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뭐랄까요? 되게 금방 취하더라고요, 항상. 나중에 나랑 술 먹방 아니면 또는 먹방 이런 거 같이 하자. 나의 친구가 되어줘.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친구, 술 친구 아니면 그냥 날 외롭게 냅두지 말아줄래? 하이 터키, 터키. 샤이니즈 백 진로 스펙. 내 주량은 글쎄 소주 한병 정도?
근데 진짜 그렇게 컨디션 안 좋을 때 소주 한 병이면 난와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근데 컨디션 좋으면 막좀 천천히 마시거나 이러면 또잘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막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아. 근데 잘을 안 마셔서 그런지 마시면 는다면서요. 근데 나 지금 반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마시면 는다며. 근데 많이 안 마셔서 잘안 느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취하면 어떻게 될까? 나도 잘 몰라. 내가 취하면 어떤 사람인지. 하이, 하이 칠레. 칠레를 칠레라고 읽나요, 형? 하이, 이완. 오, 이완. 하이. 월드 하이. 네, 인스타에 올렸죠? 키형 인스타에 그 진로 올려져 있지. 다음에 진로 한번 먹는 걸 내가 보여줘야겠구만. 나 취하면 어떻게 될까? 조용해지는 편이에요? 신나는 편이에요? 그때그때 다른가? 그때그때 너무 다르죠?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인가 봐요. 하이, 필리핀스. 하이, 코리아. 술 먹방이라니. 태민 보고 싶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술 먹방 안 돼?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내가 걱정되나? 근데 나는 그렇게 막 무리해서 마시거나 취한 모습, 완전 취한 모습 절대 안 보여줄 건데? 내가 취한 모습은, 진짜 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10년 뒤? 10년 뒤쯤 보여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아마 10년 뒤쯤 보여줄게. 그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약속 하나 합시다. 떠나지 않기. 그때까지. 여기 있는 사람 다안 떠나기. 샤이니 팬이라고, 태민이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어디 가지 마. 물론, 나보다 더 멋있고,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싫어요. 아, 동콜미 초동 그 에? 얼마예요?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나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와우. 자꾸 뭐만 얘기하려면 의성 그거 이러네. 나 요새 피아노로 잘할게 알아요? 세븐 선배님의 아파야 된다면 그 아픔마저 다 참을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팬미팅 때 어릴 때 영국인가에서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건반으로 치면서 요새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더 연습해서 한번 피아노 라이브 렛츠 기릿 할게요. 2011년. 10년 전이네, 딱 10년 전.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떠나지 마. 서로 기대고 싶어져도, 꼭 참아볼게. 앞머리 있으면 순해지고, 없으면, 오.
내 이마가 활동할 때 머리 한번 묶어볼까요? 묶지 말까? 묶는 건 별론가? 저 궤도라는 뮤직비디오에서 머리 묶은 적 있거든요. 근데 머리 한번 묶어서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투표. 머리 묶어도 돼? 아니면 묶지 마? 묶지 마, 유유. 알았어, 안 묶게. 푸는 게 이뻐. 오케이. 묶어봐. 어, 뭐야, 등등. 이거 완전 호불호네.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있을까 좋아요. 뭐 진짜 이건 반반 갈린다. 묶어 묶지마 이렇게 등등등. 근데 어차피 여러 번 방송하면 한 번쯤은 해볼만 하기도 하지 않나? 왜냐면 새로운 걸좀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아, 다 진짜 다 이게 막그 갈리네. 푸는 게 이뻐. 까레하게 묶어도 보자.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그니까 근데 그런 거잖아요. 머리 묶으면 느끼해서 막 싫은 거 아니야? 그지? 막 수염 있고 뭔가 그런 느낌이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마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머리 묶고 이렇게 웃음이? 묶어보고 맞아 별로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몰라 하지 말까? 모르겠다 내 마음이야. 내 머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헤어해주시는 분이랑 한번 잘 예쁘게 해볼게요. 아무튼 나 배고파서 배에서 소리 엄청 나. 지금 계속 들리죠? 배고프다. 우리 매니저 형도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먹었나? 아까 되게 열심히 먹었지. 아까 저는 집에 있는 거 먹으려고 좀 참았어요. 나 까만 게 머리 좋아? 아니면 밝은 게 머리가 좋아? Which one is you? Do you like bright hair or black hair? Which one is more better? 다크 헤어, 그, 와, 뭐다 좋다는 블랙 헤어. 그래서 이렇게 갈리니까 내가 섞어서 했지. 지금도 신선하죠? 머리가. 쿠로쿠로. 내 얼굴이 조금 더 사는 느낌도 있긴 한것 같아. 검은색 하면. 근데 이제 밝은 머리는 좀 화려하고 사실 좀 연예인 머리 같은 느낌? 그런 이제 활동하거나 이제 화려한 의상에 옷 입기가 되게 편해요. 그 이제 밝은 머리는요. 거의 웬만한 색깔도 잘 받고 옷 같은 거 되게 다양하게 입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밝은 게또 좋은 부분이 되게 많기도 해요. 띠아모. 또 배에 손이 배고파. 소나트. 너 배고파. 아무튼 이제 의성도 이제 집 가야지. 맞아. 슬슬 그만 가서 뭐좀 주워 먹고 해야겠다. 아무튼 내일 몇 시에 6시라고 그랬나? 그게 6시 우리
아, 브이라이브는 5시. 우리 5시에 브이라이브 올 거예요. 다 같이. 그때 꼭 와야 돼요. 5시. Tomorrow Chinese come to V live at 6, 아, 5 PM Korean time. Korea time. So you guys please watch our live. Thank you. 아시다 로크지. 아, 지가 아시다 고지. 고고고지니 샤이니 민나데 브이 라이브 스루카라 제히 미테 구다사이네. 난 이제 슬슬 가볼게. 안녕. 고마워.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좋은 꿈 꾸고 푹 자고. 아, 나도 사랑해요. 갈게. 안녕. 내일 봐.